안녕하세요. BJ 채클리입니다. 김영준 따라하기 토끼 2에 2에서 3편 지금 촬영 중이고요. 아까 2편 끝나고 그 이동하면서 그 공원 관리자분이랑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소하고 계시길래 지나가다가 물어봤고요. 일단 여러분들 경치 좋은 거 관람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경치 엄청 좋죠? 예, 오늘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물어보니까, 일단, 공원 관리자분이 오늘 치웠대요. 그 애완견 센터에 있는 거. 내가 한 20m 밖에서 보니까 토끼랑 너무 닮았는데, 토끼가 아니고, 고라니 새끼라고 합니다. 고라니라면 뭐죠? 고라니면 사슴인가요? 고라니, 그러니까 야옹이는 아니고 고라니 새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토끼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김영준 따라하기 토끼 3 일단은 결론은 토끼가 아니라 고라니 새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토끼가 너무 흡사해가지고 토끼인 줄 알았거든요. 예, 토끼인 줄 알았는데 토끼는 아니더라고요. 아, 이렇게 경치가 좋으시죠? 경치도 좋고, 이렇게 보면 무섭죠? 여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서워요. 경치 좋을 때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서 힘치야죠. 힘내야죠. 아, 방금 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기한테 총 4방 물렸어요. 도시락 먹다가 2방 물리고, 그 옆에서 좀 이렇게 있었는데 또 물리고, 총 4방 물려서 모기, 무조건 반바지 입으면 안 돼요. 모기는 무조건 긴 바지 입어야 돼. 특히 반바지 입으니까 너무 물려요. 특히 하얀색 입어야 됩니다. 모기가 싫어, 모기한테 안 물려면 긴 팔, 하얀색, 검은색이면 더 무조건 물린다고 봐야 돼요. 아, 4방 물려가지고 좀 그래요. 기분 나빠요. 지금 모기한테 4방 물렸어. 아까 거기 밥 먹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공기 좋네요. 네, 여러분들. 자, 김용진 따라 하기 토끼 3편. 결론은 토끼가 아니라 고라니 새끼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 너무 좋네요. 바람의 움직임 보이니까 이런 데서는 모기가 힘을 쓰기 어려워요. 이런 데는 모기가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아. 모기는 이게 너무 높은 거야. 그 아래가 없잖아. 그치? 떨어지는 이쪽 낙상 코스라서 여기 불빛이 퍼지지 않는 선 여기가 안전 지역이야. 여기가 모기로부터 안전 지역이라는 것이지. 바람까지 불면 여기는 모기가 없는 청정 지역이야. 모기가 없는 청정 지역. 모기가 없는 청정 지역이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세탁기 물 담그고 세탁기 돌리고 11시 반에 도서관 돈육 돼지찌개 계란 프라이